네. 지금 이 소리가 되게 적응이 안 돼요 지금. 네, 엄청, 갑자기 엄청 크죠?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럼 어떤지? 우선 딱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활성화가 됐을 때 어떤 주말에 뭔가 펜션에 여행을 가서 그 산을 딱 보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엄청 조용하고 나 혼자 그 아침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노래 하나 딱 틀었을 때 그 소리가 온전하게 귀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하다가 딱 벗으면 그때 되게 주변 소음이 많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확실히 아직까지도 이 노이즈 캔슬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아,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소니 1000X 마크4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소니 1000X 마크4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1000X 마크4를 착용을 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와,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일할 때는 확실하게 집중을 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힐링. 네, 이러한 루틴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리뷰도 이전과 같이 이 1000X 마크4에 관해서 막 설명하고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리뷰만 막 이렇게 올리면 그냥 리뷰하니까 뭐 제품 좋다 뭐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리뷰를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인에게 이 제품을 보여주고 그 경험시켜주면서 그러한 느낀점들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좀 워낙 어렵잖아요. 최근에 확진자도 되게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시켜주지 못한 부분들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제품에 관해서 뭐 질문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제품에 관해서 미리 막 알아보고 막 그럴까봐 질문지 일체 주지 않고 즉흥적으로 그냥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만 잠깐 촬영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면 바로 이 지인한테 경험시켜준 그 영상을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지 알죠? 네. 뭔지 알아요? 실제로 써본 적 있어요? 실제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이거 그 소니 네. 네. 노이즈 캔슬링. 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영상을 보기는 했는데 아이유가 예전에 그 공사장 그 광고 하던 거 작년 네, 그거의 네. 다운 버전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주변 소리 이렇게 상쇄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첫 인상 어때요? 이거 봤을 때 그냥? 시방에서 이렇게 마이크 달려있는 거 네. 같은 느낌이긴 한데 되게 네. 뭔가 관절도 많은 거 같고 편할 거 같아요. 이거 만약에 크기가 너무 작더라 그러면 여기 늘리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늘려요? 그냥 잡아당기면 늘려요. 그래서 한번 맞춰서 한번 껴보세요. 제가 헤드셋을 빗방울에서도 잘 안 껴갖고 네. 되게 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오! 목소리도 되게 안에서 오, 되게 신기하다. 원래 헤드셋이 그래요. 아, 원래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음악을 틀 거예요. 그리고 아, 이 정도면 알맞다. 지금 뭔가 집중하기 괜찮다 하는 볼륨으로 이거를 컨트롤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켜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신기하네. 이 정도가 딱 적당한 볼륨이에요? 집중하기? 네. 보다 어때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 헤드셋도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 음질이랑 이 정도 음질이라기보다는 이런 그 막힌 느낌 네, 그게 그 정도고 음질은 저는 이게 좀 괜찮은 편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아마 이어폰을 좀 많이 쓰셨잖아요 보통 그거 대비 좀 어떤지 확실히 소리가 귀 안으로 다 몰리는 느낌이 아, 들기는 해요 이게 네. 옆에가 이렇게 다 막아주니까 네. 이 소리가 이렇게 밖으로 새는 거 하나도 없이 온전히 귀에 다 들어오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차가 없어서 그 차에서 그 노래를 틀어놓는 데한 로망이 있는데 그 차는 이렇게 창문을 아. 다 닫고 노래를 틀면 되게 웅장하게 울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면 제가 재미있는 거를 또 경험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네, 장착을 하시면 되고 그 뭐가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우와. 우와. 처음 경험했죠. 네. 네. 너무 신기해요 지금. 네. 약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노이즈 캔슬링을 제가 키고 음악을 하나 또 킬 건데,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활성화 상태에서 이 정도면 내가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소리가 아니라 뭐 어떤 업무를 하든지, 네, 그거를 또 이제 볼륨 한번 만져주면 되거든요. 네네. 다시 볼륨을 한번 만져주세요. 뭐라고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네. 지금 이 소리가 되게 적응이 안 돼요 지금. 네, 엄청, 갑자기. 엄청 크죠?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럼 어떤 춤? 우선 딱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활성화가 됐을 때 어떤 주말에 뭔가 펜션에 여행을 가서 그 산을 딱 보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엄청 조용하고 나 혼자 그 아침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노래 하나 딱 틀었을 때 그 소리가 온전하게 귀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하다가 딱 벗으면 그때 되게 주변 소음이 많았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지금 노래를 했을 때 뭔가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랑 켰을 때랑 볼륨 차이가 한 20-30%를 더 줄여서 하게 됐어요. 확실히 적은 소리로도 할 수 있는 거? 네. 완전 주변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되게 소리도 깨끗하고 집중하기도 좋고. 네. 돈 주고 살 것 같아요? 금액 상관없이요? 금액 상관없이? 금액 일단 금액 상관없이. 금액 상관없으면 저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무조건. 네. 네, 요즘 재택근무도 하고 계시니까. 네, 맞아요. 이 금액이 일단 정가가 한 50만원 정도예요. 50만원이요? 네, 50만원 정도 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편하게. 네. 진짜 50만원이면 저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 얼마 정도면 살 것 같아요? 한 20-30만원 정도면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이버 최저가가 30만원대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겠죠? 네. 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약간 이렇게 거리 두기를 시행을 하면서 여기 소니 철엑스 마크4 제품을 한번 경험을 시켜드려 봤어요. 아마 노이즈 캔슬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좀 재미있는 그런 영상이 좀 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즘 시기도 이런데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설명하는 영상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이렇게 촬영을 마쳤고요. 확실히 아직까지도 이 노이즈 캔슬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노이즈 캔슬링이 주변을 조용해주기 때문에 뭐 좋은 제품이다, 뭐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함으로써 볼륨, 음악 들을 때 볼륨 자체를 작게 해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주변이 조용해지니까 그 소리는 귀 건강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 건강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헤드폰을 구입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 리뷰를 진행을 했던,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소니의 철엑스 마크4 고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철엑스 마크4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 같은 게 재택할 때는 되게 거슬리긴 하거든요. 나는 이제 낮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이제 낮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집중한다고 노래를 켜놓는다거나 아니면 강아지가 주인이 오랜만에 집에 있으니까 막 짖거나 그러면 되게 거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나도 똑같이 노래를 틀어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변 그러니까 그 노이즈 캔슬링 모드만 따로 켜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래를 굳이 틀지 않더라도. 그랬을 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막 와서 물어보거나 얘기할 게 네. 있고 이러면 이거 끼고 있는 게 조금 실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재택에서는 이제 어차피 사람들이 진짜? 다 메신저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진짜 주변 소음이 완전 소음이 되는 거죠. 백색 소음도 아니고 그냥 소음. 그랬는데 여기 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뭐 세팅 좀 할게 했던 게 계속 뭐가 노이즈 캔슬링이 말하니까 풀렸잖아요. 네. 말을 하면 그거 인지해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을 풀어버려요. 상대방이랑 대화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약간 계속 돼가지고 그게 큰 거였거든요. 근데 일단 노이즈 캔슬링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펼쳐져 있었는데 네. 이게 싹 모이는 느낌이랄까?